제가 앞서서 한국인이 여름휴가 여행지로 찾고 싶은 1위 여행지가 바로 강원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금 강원도의 가장 명소 한 세 군데 정도를 고른다고 한다면 우선 네. 뭐 강원도 전체가 관광지고요. 요즘에 네. 이제 새로 뜨는 관광지가 이제 평창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군데만 좀 새롭게 네, 추천을 드리면 제가 좀 자주 가는 데인데요. 네. DMZ를 좀 한번 추천을 드리고 DMZ요? 네. 싶습니다. 네. 네. DMZ가 그동안 네. 뭐 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DMZ를 그렇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해제를 해가지고 춘천에 오시면 그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시고 화천에 가면 칠성전망대라고 해서 네. 저희가 카페를 차려놨습니다. 네. 그걸 비롯해서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네. 이 DMZ 지역에 약 22개 정도의 관광 명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네. 꼭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DMZ 투어를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저도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또 추천할 만한 그런 관광지가 있다면은 추가로 좀 더 소개를 네. 해주십시오. 정선에 가시면 네. 명방치라고 하는데 네. 새로운 이렇게 놀이시설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로프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시설이 있는데 네. 네.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네. 스릴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와서 꼭 즐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강원도가 이제 82%가 산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네. 뭐. 삼양목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양떼 목장이 있어서 양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애기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양떼를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먹이를 줄 수도 있고. 네. 최문순 지사님 인터뷰를 한다고 네. 이렇게 인물 정보를 네, 네. 검색을 하고 왔는데 따님 두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사님은 아빠로서는 몇 점짜리 아빠로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아빠로는 빵점이죠. 네. 빵점이요?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네, 네. 기자 생활을 네. 하시지만 기자들이 뭐 밤낮도 없고 네. 휴일도 없고 1년 내내 가족들하고 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뭐 빵점입니다. 네. 네. 지사님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시는 사진인데 가족들과 찍은 사진처럼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예. 여기 우리 집사람이고 예.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요. 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하얀 선도 보이고요. 네,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오려 붙인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예. 가족 사진을 갖고 오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앨범을 아무리 찾아도 예. 가족 사진이 없어서 예. 뭐 학교에서 갖고 오려니까 갖고 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면? 뭐 우리 딸들이 오려 붙여서 갖고 간 거겠죠. 따님들은 이 사진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이 사진을 이제 자기 책상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봤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시위를 한 거죠. 네. 지금이라도 가족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대개 우리 세대가 저뿐만이 아니고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자기 직장, 네. 또 국가와 민족 네. 뭐 이런 데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된다는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죠. 근데 네. 이제는 가족은 물론이고 네. 자기 자신을 네.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지금 지사님의 임기도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이런 일만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예.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병목에 네.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8올림픽은 우리가 4,500불 때 네.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이제 디딤돌이 됐고 네. 전 세계에다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네. 국민소득 한 2만 불대에서 한 10년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데 3만 불대로 올라서는 그래서 네. 선진국으로 네. 올라서는 디딤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전, 네. 경제적인 발전, 외교적인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선언을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